안녕하세요. 신천지 정윤희 원장입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당황하게 되는 이유가 케토플로우, 에킨스플로우라고 하죠. 케토플로우하고 케토래쉬일 텐데요. 그 중에서 케토래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들을 참고해서 보니까 보통은 케토 다이어터들이 경험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이 전부 다 케토 다이어터 입장에서만 중점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보여서요. 저는 그 변변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케토 다이어트 많은 분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미용 의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학술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주로 무슨 내용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내가 경험한 특이한 사례, 뭐 저널 리뷰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평을 보시 이런 거 공유하기도 하고, 저희가 신상 나오면 뭐 제품이 됐건 의자가 됐건 그런 거 이제 사용 후기 같은 거 공유하는 그런 학술 모임이거든요. 거기에 올라온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요런 사진을 올리셨어요. 사실 이분은 그분 선생님 사례는 아니고 제가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요런 사진을 올리시고 자세히 보니까 요렇게 생기고 여기 뭐 이렇게 색소침착도 있고 요런 병변 사진을 올리고 문제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환자 케이스 하나 올려봅니다. 특별한 병변 없는 20대 여자 환자고 2주 전부터 발생한 소양감을 동반한 홍반성 부진반성 피부 병변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약물 복용도 들었고 최근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되었죠. 무슨 암호 같은데 무슨 내용이냐면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다이어트를 했다는 사람에서 20대 여자 환자고 2주 전이나 됐으니까 사실은 좀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소양감,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빨갛기도 하고 약간 볼로 윤기가 있는 그런 피부병변 주소로 오셨다고 해요. 예전에도 이 선생님 이거 올려주셨었거든요. 근데 자주 보는 환자는 아니라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걸음길이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좋은 사례 공유해주셔서 걸어주셨으니까 세상 모르고 잘하셨다고 그런 내용이에요. 객관식을 내셨네요. 1번 ACD, Allergic Contact Dermatitis. 이건 알러지 피부염. 그리고 2번은 Pityriasis versicolor. 이거는 얼얼하게요. 3번은 Urticaria. 이건 두드러기고, 4번은 Vitiligo Pigmentosa. 이거는 색소성 양질이고요. 5번은 Pityriasis rosea. 이거는 장미색 피부염이에요. 이 중에 답이 뭘까요? 아니 오늘 케토래쉬에 대해서 설명도 해놓고 답이 없잖아요. 그건 바로 4번이에요. 케토래쉬는 우리끼리 이제 그냥 소위 부르는 닉네임 같은 거고, 정확한 병명은 프로라이거 피그멘토사이고,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색소성 양진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을 알려주셨어요. 병변은 색소성 양진이고요. 이 병은 스테로이드 안 들어서 기억해 주시고 이용하실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병변은, 이 치료는 보통 피부질환들이 스테로이드 좀 좋아지거든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치료법도 설명해 주셨는데 미노신이나 독시사이클 2주 처방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셨네요. 다른 선생님이 따로 올리셨어요. 그러면은 이 PP랑 컴플라이언 베티클레를 바쁜 어벨토스 이거랑 다른 질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병자의 의미를 보면 비슷해 보이고 실제로 문제 나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올려주신 자치처방 선생님이 뭐 이렇게 쭉쭉쭉 설명해 주셨고요. PP,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케토라시는 후경부와 날개뼈 사이에 잘 생기고 색소침착이 동반되고, 이 CRP는 얼룩이처럼 복부, 하복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약간 다르다. 위치랑 병변 모양이 약간 다르다. 그리고 케토라시는 많이 가려운데 얘는 많이 안 가렵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뭐 이 CRP도 케톤이랑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걸 보고 나서 제 경험도 이제 하나 올렸거든요. PP는 소위 케토제닉 다이어트하는 분들에서 상당히 심한 분들도 있어요. 보통은요 케토인 되었을 때 러시가 돌발적으로 생겨가지고 극심한 가려움증 호소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케토 아웃됐다가 케토인 될 때마다 거의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증상을 보고 케토시스인지 아닌지 뭐 다른 검사하지 않고 알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거의 뭐 반영구적이라고 할 정도로 색소침착이 오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케토 러시가 뭐래도 좋아지지 않을 때는 탄수화물 좀 먹으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밥, 쌀밥이라든지 국밥 이런 거 먹을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질환이요 스테로이드에 잘 안 붙거든요. 항히스타민제를 주면 가려움증은 조절이 되지만 병변이 되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 아까 말씀해주신 미노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이런 치료제 주면 이렇게 치료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유튜브들을 통해서도 케토래쉬가 어떤 식으로 치료하면 좋아지는지 나와 있으니까 저는 오늘 의학 저널을 가지고 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주된 참고 내용은 바로 이 논문입니다. 이거는 리터러처 리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논문 여러 가지를 하나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이 이게 이제 그 논문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스캐퓰라 이쪽 어깨 쪽, 그 다음에 몸통, 목 뒤 뭐 이런 식으로 생기고, 자세히 보면 이거 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색소침착이 생겨있고 여기 지금 긁어가지고 딱지도 생기고 굵은 자국도 보이고 약간의 윤기도 보이고 이런 병변이죠. 이 병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변은요 PP, 색소성 양진은 일본의 피부과 의사인 마사하루 나가시마 논문이고, 이제 쭉쭉쭉쭉 뭐 다른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크게 특징은 초기
fully developed 충분하게 성숙됐을 때 그리고 late stage라고 마지막에는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나와 있는데요. 초기에는요 두드러기처럼 보입니다. 얼티카리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케토 두드러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되게 많이 가렵다. 그리고 망상 이렇게 얼룩덜룩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망상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되었을 때는 크러스트라는 말은 딱지가 생기면서 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중요해요. 픽멘티드 매큐라고 되어 있잖아요. 색소 침착이 남아 있는 반점이 생긴다. 그런 식이고 뭐 이 히스톨로직 뭐 조직학적 소견은 만약에 이게 의사 상대로 해서 시험 문제 낸다면 되게 중요하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치료를 말씀드릴게요. 치료는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오럴 미노사이클린 경구 항생제 중에서 미노사이클린을 주면은 되게 잘 되는데 퍼스트 라인 테라피고 그리고 두 번째를 뭐 독시사이클린, 매크로라이트, 뎁손 뭐 이런 거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레세듀얼 하이퍼피그멘테이션 메이 퍼세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 남아있는 색소침착이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오래가기도 한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앞가슴 같은 데는 얼굴보다 회복이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앞가슴이나 등 뒤 같은 경우 심하면 뭐 몇 달, 아주 심하면 거의 1년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키 컨클루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 다시 살펴볼게요. 젊은 20대, 30대 재팬에서 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양에서만 생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남자도 생기긴 하는데 여자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다이어트 많이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는 뭐 피부염이나 두드러기하고 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associated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Still's disease, anorexia nervosa, atopy, diabetes mellitus. 이거는 설명하자면 다른 류마토이드 질환 그리고 이 anorexia nervosa는 밥 안 먹는 anorexia 환자가 있고 그리고 아토피의 경우에서도 심해지고요. 당뇨 환자에서도 심해집니다. 그리고 H. pylori infection 이거는 위염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쇼그렌스 디즈 이거 류마토이드 질환이에요. 이런 경우랑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푸타지아네시스는 왜 생기는가에 관한 건데요.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가설은 컨택 알러지 이거는 그 알러지와 관련이 있어요. 알러지 후인이 심했던 사람들은 케토러시도 좀 심하게 겪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케토시스 인듀스돼요. 그러니까 케토시스에 케토시스인 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뉴트럴 페어미디에이티드 인플라메이션 이거는 요거 때문에 항생제에 쓰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카네카 스테뮬라이 말하자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맥 계속 긁거나 계속 자극이 되면 그 증상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치료는 항생제. 그러면은 아까 사례에 넘어가서 우리가 색소침착 어떻게 치료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요 저절로 좋아집니다. 시간이 오래 가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은 좋아지고 만약에 색소침착이 너무 오래 가고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걸 치료하고 싶다 그럼 레이저 치료하셔야 돼요. 레이저 치료도 뭐 한두 번 가지고 좋아지지는 않고 보통 수회 정도 이렇게 반복하셔야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렵더라도 긁지 마시고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제 임상 경험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항생제 먹으면 좋아지거든요. 항생제를 먹으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도 밝힌 것처럼 이 병변이 진단이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치료 해보고 효과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고요. 그런 이 경우에 항생제를 먹어도 치료가 좀 느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케토시스 상태를 약간 조절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톤 수치가 너무 높은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서 케톤 수치가 다 높다고 이 레슈가 생기지는 않아요. 이 발진이 생기지는 않는데요. 케톤 수치가 너무 높을 때는 탄수량을 조금씩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거는 밥 같은 거, 그리고 뭐 고구마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이거 먹을 때 뭐 도넛츠, 뭐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좋은 탄수화물도 조금씩 늘려서 해보시고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케토래쉬 같은 경우에는 케톤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이 수치에 되게 연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건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케톤 수치 검사를 해보면 어떤 분들이 0.2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케톤 수치 되게 높게 나오는데도 래쉬 없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인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케토시스 힘들게 진입을 해서 나 지금 살 빼야 되는데 나 레쉬 때문에 탄수 먹으면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거 일단은 항생제 치료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탄수화물 추가 보충해 주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본인의 선택의 문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쉬가 견딜만하면 그대로 계속 가시고 근데 이제 레쉬가 생겼다는 건 아주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식단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견딜만하면 가고 이제 못 견디겠으면 약도 먹고 탄수도 약간 보충하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 논문에서도 많은 분량 사실 다 넘어갔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감별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감별 진단을 다 알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까 우리 44번 선생님이 예시해 주신 그 보기가 사실 비슷한 질환들이거든요. 감별 질환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내가 뭐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살이 빠지고 있는 도중에 이런 식으로 이시가 생겼다면 임상적으로 강력한 의심을 볼 수가 있고요. 탄수 먹는 걸로 조절이 안 될 때는 약 먹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 케이스 공유를 하는 것도 이게 의사들이 흔하게 보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알고 계시겠지만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흔한 뭐 주류의 그런 다이어트법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저 이런저런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토 래쉬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 생겨요. 아까 이 논문은 그냥 병변 자체 포커스를 맞춰서 케토시스랑 관련이 있다, 알러지랑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끝났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아세톤하고도 관련이 있고 리버 펑션, 바이 소트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고 뭐 전해질이라던가 비타민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뭐 넓게 본다면 우리가 기존에 아무 음식이나 뭐 달고 맛있고 하는 음식들 많이 먹었잖아요. 탄수 폭탄 속에서 지내다가 탄수화물을 갑자기 폭탄을 먹게 되면은 갑자기 피로해지거나 뭐 제 경우에는 머리 아픈 경우들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짜파게티 먹고 생기는 증상은 짜파피로, 너구리 먹고 생기는 증상은 너굴피로 뭐 이런 식으로 농담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내가 먹었던 음식하고 다른 음식을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되면 내가 몰랐던 알러지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그거의 일종이라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게 뭐 유제품, 우유, 그리고 견과류, 그러니까 지방 먹느라고 견과류를 많이 먹게 됐을 때 견과류 알러지라던가, 그리고 마늘, 콩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사실 삼겹살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삼겹살 히스타민이 원인이 되어서 래쉬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관련 있는 거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식습관이 변화가 생기니까 장내 세균총, 뭐 마이크로바이옴, 시고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살펴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래쉬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 나 너무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색소침착 생겼더니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 통해서 진료받고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